안녕하세요. 전주의 천상천녀 천하보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돈잘 버는 부자 그 관상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잘 버는 분들이 계시잖아. 그분들은 타고난 어떤 사실은 관상이 조금 있기는 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 거지. 자, 일단은 얼굴 자체가 후덕해야 돼. 후덕해야 된다는 건 뭐냐? 얼굴 상이 깨끗해야 되고, 얼굴에 상처가 없어야 되고, 얼굴에 빛이 나야 되고. 왜 우리가 얼굴이 막 그늘져 보이는 사람 있잖아.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은 항상 그늘이 돼 진단 말이야. 근데 뭘 해도 신이 나고 잘된 사람은 얼굴이 환해. 어? 눈빛도 있지, 초롱초롱하고 살아있어야 되고. 뭔 말인지 아셨지? 이제 전체적으로 좀 후덕해야 된다. 어? 그 관상이 우리가 부자로 살수 있는 관상이거든요? 관상은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지금 관상을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 변하기도 하니까. 응? 그리고, 자, 이마부터 내가 말씀 드릴게. 이마는 너무나 붓꺼져 있으면 안 돼. 왜? 이게 내 유년 시절이고 이게 관이야. 내 관이라는 건 뭐냐면 내, 직업, 사회적 위치를 볼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이마가 좀 이뻐야, 내가 좀잘 풀릴 수 있는 기운이 나와. 그래서 너무 꺼져 있는 이마보다는 약간, 둥그스름한 계란, 꼭 계란 엎어놓은 것 같은 그런 약간 볼록한 이마가 좋은 관상이고 부자로 살수 있는 이마의 형태예요. 그리고 이 눈썹, 눈썹은 이 얼굴 보자. 눈썹은 내 눈을 좀 덮어야 돼. 뭔 말인지 아셨어? 내 눈썹은 내 눈을 덮는 그런 정도까지는 여자들 이렇게 메이크업 하잖아. 그러면은 날카롭게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내 눈을 약간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덮는 형상으로 그려라 이거지. 응? 어? 그리고 이, 눈, 여기, 살이 있어. 이, 눈, 여기 살, 눈두덩이. 눈두덩이는 살짝 도톰해야 돼. 그래야, 여기가 도톰해야 문서운이 좀 있어, 사람이. 문서운이 뭐냐? 내가 뭐, 땅이나 집이 많은 것도 문서운이고, 모든 것이 다 문서란 말이에요. 돈도 문서야, 어? 여기가 빈약하잖아? 그러면 돈이 안 모여. 뭔 말인지 아셨지? 응. 그리고 자, 코. 사람의 코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의 코는 왜? 사람의 코는 이제 재물창고야. 재물창고. 그래서 너무 높아도 안 돼. 너무 낮아도 안 돼. 그리고 여기에 이런 코 같은 데 상처가 있으면 또안 돼. 뭔 말인지 아시지? 그러니까 코 성형을 하더라도 너무 높게만 하는 코가 좋은 게 아니다 이거야. 내 얼굴에 균형 있게 내 얼굴에 맞게끔 성형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셨지? 그래서 여기에도 이 메부리 코보다는 여기가, 반듯한 이런 코가 좋다는 거고, 그리고 이 콧볼. 이 콧볼이 제일 또 중요해. 여기가 재물창고야. 재물창고. 아셨지? 여기가 도톰한 사람 치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 여기가 도톰할수록 부자들 관상 봐봐. 부자들. 여기가 도톰하단 말이야. 아셨지? 그러니까 내가 얼굴에 어떻게 손을 대더라도 알고 대셔야 돼. 아셨지? 그리고 입술. 입술은 있지. 너무 얇으면 또 사람이 돈이 안 모여. 입술도 너무 두꺼운 것도 또 안 좋아. 근데 그리고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 얇은 사람은 있잖아. 사람 사귈 때좀 조심하셔. 좀, 뒤에서, 비밀 없이 다 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뭔 말인지 아셨어? 입이 가벼운 사람이 많고, 내 비밀 같은 걸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아셨지? 그러니까, 입술이 좀 얇은 것보다는 두터운 게 사람의 믿음도 가고, 돈도 많이 벌수 있는 관상이다 할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 볼은 있지? 땅이야, 땅! 어? 이 땅이야. 이 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광대도 좀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아셨어? 이 광대도 좀 있어야 돼. 그리고 요즘에는
그때 세상이 V라인이 뭐 예쁜 시대가 됐는데, V라인이면 돈이 다 새버려. 여기를 깎아버리고 있지? 내 땅에서 돈이 다 새버려. 그러니까 여기가 어느 정도 도톰해야 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지? 응? 그리고 이 턱도 너무 뾰족한 것보다는 둥그스름한 거. 사실은 관상학적으로는 이중턱도 좋아. 왜내 재물을 지켜주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셨어요? 그리고, 귀. 귀. 이 귀는, 귓볼이 도톰하고 귀가 클수록, 재물을 또 관장을 하고, 사실은 사람의 수명과 연관이 큰게 귀예요. 귀. 귀가 큰 사람 치고 있지. 일찍 죽은 사람 없어. 부처님 귀인 사람들 봐봐. 막 90살, 100살까지도 살아. 아셨지? 예. 네. 지금까지, 돈잘 버는 부자 관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짧게, 간략하게 말씀드렸어. 근데 요즘은 하도 성형도 많이 하는 시대고, 내가 내 멋에 사는 시대지만, 어느 정도 아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네. 요즘 성형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눈썹도 뭐 짙어야 돈이 뭐 많이 모이고 한다 해서 막 눈썹 성형도 남자들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성형이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사실은, 내가 조금 빈약한 부분은 채우는 게 좋겠죠. 응? 내가 코가 좀 낮아. 그러면은, 내가 낮아서 이게 외관상으로 그렇지만 재물이 샌다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보충을 하는 것도, 왜냐면 내안 좋은 운을 극복할 수 있어. 충분히 그렇게 해서. 아, 성형을 해서도 그게 가능하죠, 그게.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바뀌지, 관상은 바뀌어.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관상이에요. 아, 타고난 게 아니고요. 타고난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사람이 노력을 해야지. 아셨죠?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이게 성형만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뀐다는 게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성형을 뭐 굳이 막 이렇게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빈약한 부분, 내가 뭐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봐봐 코가 너무 낮으면은 또 재물이 안 쌓인단 말이야. 그러면 약간 세워서 재물을 좀 모이게끔 조금 보충을 해도 좋다는 거죠. 바뀔 수 있다. 예, 관상은 바뀔 수 있다. 근데 성형을 잘못해가지고 또 그게 또 나쁘게 바뀔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성형을 하셔야 돼. 그래서 저기 저기 높으신 분이 성형을 많이 하시나요? 이제 그것은 이제 이제 본인의 의지대로 하시는 부분인데, 근데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좀 좋지 않아 보여. 사실 조금 약간 얼굴이 좀 균형이 좀 요즘에 좀안 좋으시잖아. 사실 아시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히 하셔야 돼. 너무나 내 최씨 제자는 성형을 막 하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은 해도 괜찮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셨죠? 네. 네. 최씨 제자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모두 다 부자 관상 되세요.